예, 반갑습니다. 청자 여러분. 한반도 통신의 최한욱입니다. 예. 오늘 모처럼 늦었네요. 예, 앞에 일이 조금, 늦게 끝나가지고, 본의 아니게 지각을 했습니다. 요즘 암묵동으로 이사 오고 제가 거의 지각을 안 했는데, 예, 여름이 이제 막바지로 하니까, 이 정신이 몽롱해서 그러는지, 예, 아니면 군기가 빠져서 그러는지, 예, 20분 가까이 늦게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반도 통신은요, 아주 뜨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이었죠. 예, 지난 주말께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서해에 있는 새 전선지대를 시찰을 했습니다. 뭐 무도라는 곳하고요. 제가 이름 까먹었네요. 예. 하여튼 서해에 있는 최전선에 위치한 섬 두 곳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아주 놀랄만한 지금 뭐 북한에서는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놀랄만한 이런 발언을 해서 한반도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서해 최전선 시찰 어떻게 볼 것인지 요것을 주제로 해서 오늘 한 시간 한 반 정도 되겠네요. 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먼저 한 곡 듣고요. 예, 바로 한반도 통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네요. 예, 그래서 오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김현식 씨의 빛처럼 음악처럼을 오늘은 임재범 씨가 부르는 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맞추며
씨가 아니라 예, 임재범 씨의 예,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빛처럼 음악처럼. 예. 김현 뭐 이렇게 가수들 비교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원곡자가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원곡 임재범 씨 노래 잘하시는데 이게 원체 이제 김현식 씨의 음색으로 이게 각인이 된 노래죠. 사실 이런 노래는 웬만하면 이제 그 부르면 안 됩니다. 다른 가수들은 그렇죠. 이게 너무 이제 그 어떤 이미지가 예, 딱 각인이 돼 있는 이런 어떤 가수와 이제 노래가 완전히 일체화가 되는 그런 경우죠. 예, 이런 곡은 아무리 잘 불러도 사실 뭐 이제 잘 불렀다 이런 얘기를 듣기에 좀 어렵죠. 예, 자꾸 이제 원곡하고 비교될 수밖에 없는 어떤 숙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라고 할지라도 예, 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오늘 본 얘기를 좀 하죠. 예, 이제 뭐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 뭐 올해 이제 가을 장마가 좀 올 거라고 그러네요. 원래 이제 가을이 되면 보통 태풍이 오죠. 요즘 뭐 사대강을 파대가지고 기후가 이상해져서 그런지 예, 뭐 좀 예전하고 날씨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뭐 장마 때 흔히 이제 장마철은 6월 말 7월 초였는데 뭐 그때 뭐 그닥 비가 많이 내리진 않았던 것 같고요. 예, 오히려 8월 들어서서 지금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날들이 많죠. 그런 것도 이상하고 태풍도 뭐 한 7월 그래도 막 태풍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제 8월 말 9월 초가 되면 이제 태풍이 막 몰려오고 그랬었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뭐 7월 달에도 막 태풍이 오고 예. 뭐 그랬죠. 예. 북한 지역에서는 뭐 큰 비 피해도 있었다 그러는데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다 각하 덕분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도 그죠. 예. 제가 이걸 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는데요. 강을 하여튼 이게 휘집어 파놓으면은 아무래도 어떤 그 기후의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물이 기후하고 상당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아, 물이 이제 그 증발해갖고 구름이 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다 물이잖아요. 그게 뭐 눈 내리고 비 내리고 뭐 구름 뭐 이런 게 다 이제 물과 관련된 건데, 그 물을 괜히 갖다 예? 휘집어 놨으니, 이게 어떤 뭐 기후의 영향이 안 갈진 않겠죠? 예, 안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4대강에다가 삽들이 된 이후부터 뭔가 날씨도 좀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종잡을 수가 없죠. 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도 뭐 일기예보 기상청에서 뭐 일기예보를 잘 맞추고 이런 건 아닌데 예,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은 뭐 유독 일기예보가 뭐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죠? 이게 보를 쳐발라가지고, 이게 이제 녹조 라떼도 문제지만은, 보를 쳐발라놔가지고, 물이 이제 많이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흐르던 물이 좀 갇혀있게 되고, 이러면서 저는 이게 어떤 기후에도 영향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각하 때문이에요, 뭐든지. 잘못된 건 다 각하 때문입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예, 오늘 뭐 지금 비가 바깥에 내리고 있는데, 이거 뭐, 비가 아니라 태풍,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예, 태풍이라고 얘기할, 비유를 해도, 아우,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예, 갑자기 그분이 오셨네요. 태풍 얘기를 하니까 그냥 코에서 태풍이 불었네요. 예, 재채기가 갑자기 나왔고. 예, 예, 아무튼 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폭풍, 태풍, 뭐, 천재지변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 예, 이거 뭐, 비 내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요. 지난주, 이 보도가 나온 게, 8월 18일이었습니다. 예, 8월 18일 날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서해 전선의 최남단, 최대 열점 지역에 위치한 섬 방어대들을 시찰했다. 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현지지도 관련 기사죠. 이런 기사를 뽑을 때는 뭐 이렇게 뽑습니다. 뭐 위대한 뭐 그 있잖아요. 북한식의 이제 그 전형적인 존칭, 호칭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뭐, 영도자 뭐 그죠. 보통 이렇게 시작하죠. 뭐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해 최남단의 뭐, 섬 방어대들을 시찰을 하였다. 뭐, 제목을 보통 이렇게 뽑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 이 기사의 제목은 좀 흥미로운 게요. 제목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영토에 단 한 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 선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조국 통일 대전으로 이어가라. 그러면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서해 전선의 최남단 최대 열점 지역에 위치한 서해 섬 방어대들을 시찰하시며 명령. 예,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그러니까 요 두 문장 앞에 제가 이제 읽어드린 두 문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토에 단 한 발이라도 포탄이 떨어지면은 이 즉시적인 선멸적 반타격.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한다 이런 겁니다. 포탄 하나 떨어지면 연평도 때가 그런 사건이었죠. 연평도 때. 한국이 포사기 훈련을 해가지고 뭐 북한이 이제 영해 이제 우리는 NLL을 영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NLL을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름 이제 어떤 이 영해 선을 그어놓고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NLL 남단이죠. NLL 남단이니까 우리 영해라고 우리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지역이 그 북한 영해가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포르샤스 훈련한다고,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가한 게 이제 연평도 포격전이었죠. 예, 연평도 포격을 해가지고 마수장 난리가 났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 그때 이 경험을 돌이켜보면은요,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감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도, 20일부터죠? 예, 20일부터 22일인가요? 잠 찾아봐야 되겠네. 날짜를 잊어버렸습니다. 예. 이제 20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 일지 훈련이 예, 지금 진행이 됩니다. 아, 그래서 20일 맞네요. 20일부터 23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며칠이죠? 예, 저 날짜가 지금 날짜 개념이 없어요. 아, 오늘부터 시작된 건가요? 내일부터인가요? 예, 아무튼, 예, 을지훈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을지훈련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래서, 뭐,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을지훈련이 뭐 진행이 된다. 아, 오늘이 20일이군요. 예, 오늘이 20일이니까.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예, 이렇게 이제 을지훈련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하겠죠. 예, 근데 예전에는 뭐 보통 뭐 지휘소 훈련 정도 수준에서 이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 아무래도 이, 정세가 정세이니만큼 한미연합군 측에서도 이제 지금 상당히 큰 규모로 이번 훈련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뢰 제거 훈련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뢰 제거 훈련과 관련해서 북한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뭐 지뢰 제거하는 훈련이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 이야기에 따라서는요. 전쟁 직전에 하는 이런 훈련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뢰를 제거해야 휴전선에 뭐 지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립이 돼 있잖아요. 그죠? 휴전선에 뭐 어마어마하게 매립이 돼 있는데 우리가 뭐 전쟁할 게 아니면은 북한으로 넘어갈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라면은 북한으로 넘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남쪽에 무슨 지뢰가 있지는 않잖아요. 길 가다가 뭐 지뢰 밟아갖고 터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다 휴전선 인근에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휴전선을 돌파할 때만 지뢰 제거가 필요한 거죠. 뭐 그러지 않고 하면 평소에도 뭐 보면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뭐 되게 잘못해가지고 그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던 지뢰를 뭐 농민들이 뭐 이렇게 하고 사고가 간혹 나고 하지만은 뭐 그런 걸 가지고 또 그 제거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뢰 제거 훈련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휴전선을 돌파할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지뢰 제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보기에는 야 이게 남쪽 한미연합군이 이거 우리 침공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지뢰를 제거하고 돌파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면 그럼 뭐 충분히 그럴 이렇게 이해할 만한 예, 개연성이 있죠 지금. 근데 이번에 을지 훈련에 바로 이런 뭐 지뢰 제거 뭐 이 장비도 가지고 들어오고 그 지뢰 제거 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북한에서 보게 되면은 야 이거 뭐 이제 침공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뭐 이런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어떤 그 오해 여지, 뭐 오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오해 여지가 좀 있는 거죠. 예. 근데 아무튼 뭐 지금 그 남쪽에서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을 좀 진행할 계획인데 이제 뭐 포사격 훈련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예. 혹은 뭐 지난번에 6월달에 한미 합동 해상 훈련을 이제 서해 인근 바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럼 이제 예전에 천안함 때처럼
그 배가 이제 서해 뭐 NLL 우리 영토니까 우리 영이니까 NLL 뭐 이런 데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랬다가 이제 천안함 사고도 난 거고 연평도 포격전도 난 건데 지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만약에 그런 경우가 벌어지면 뭐 연평도 포격전을 예를 들죠. 남쪽에 북쪽에다 대고 NLL 오늘 발음이 안 됩니까? 예. NLL에다가 대고 포사격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연평도 포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발사 지점이죠. 발사 지점을 이제 북한이 대응하는 방식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벌어지게 되면은 김정은 최고 제1위원장 제1위원장은 선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그러니까 반타격이라는 건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북한 내서 예. 반타격 그러니까 북한은 전쟁을 뭐 평화를 옹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제 공격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북한 전쟁 개념에는. 그러니까 먼저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우리는 반격을 가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반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사실 전쟁을 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선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조국 통일 대전으로 이어가라. 통일을 하자. 미국 내려오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주장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 서해 예. 서해 그 섬 방어대들을 시찰을 하면서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명령. 이게 이런 발언을 했다가 아니라 북한 지금 언론 매체들을 보면 다 명령을 이해라고 했어요. 최고사령관이 내 명령이다. 그러면은 사실상에 이거는 사실 선전포고 뭐 선전 소극적 선전포고라고 해야 되나? 소극적 선전포고의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즘 북한에서 어떻게 보도가 되어 있고 지금 북한이 움직임이 어떤지 예, 요건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청곡 중에 예, 에릭 크랩트의 Tears in Heaven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에릭 크랩튼의 Tears in Heaven 보내드렸습니다. 예. Tears in Heaven. 예. 뭐 천국에서 흘리는 눈물이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예. 이게 원래 그런 곡이죠. 이게 예, 제가 어디서 예전에 주워 들었는데 예, 에릭 크랩튼의 아들이 예, 아들이 그 뭡니까 사고로 일찍 예,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아들에게 바치는 그런 곡으로 작곡된 게 이 노래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뭐 슬픈 노래죠. 그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Tears in Heaven이라는 뭐 이런 곡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Tears in Hell 이런 곡을 이제 쓰고 싶어요. Tears in Heaven도 있는데 Tears in Hell 지옥에서 흘리는 눈물이죠. 그죠? 뭐 눈물까지 흘리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각하 이제 지금 지난 5년 동안 뭔가 정말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해왔죠. 수없이 했습니다. 뭐 사실은 뭐 그 정권 시작하자마자 국민들 수백만 명이 예, 수백만 명이 나와서 촛불 집회를 하는 그런 정부가 사실 좀 있기가 어렵잖아요. 예? 근데 뭐, 대통령 취임하고 한 석 달 만인 거죠. 예, 석 달 만에 이제 5월 달에, 2008년 5월 달에 우리 각각께서 촛불 집회 시작이 됐는데 2008년 2월 달에 취임식을 했으니까요. 2월 25일 날 보통 이제 취임하잖아요. 취임식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2월 말이었으니까 3, 4, 5. 뭐 사실 석 달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5월 2일 날 제가 기억하는데 촛불 집회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던 걸로 그렇게 기획을 하는데 그러면은 2월 25일 날 취임했으니까 한 두 달하고 조금 넘은 거죠. 한 두 달 보름? 한 열흘 정도? 두 달하고 한 열흘 정도 뭐 이렇게 2월도 짧죠? 열흘도 안 되는 거네. 한 두 달 정도. 100일도 채 되기 전에 임기 100일도 되기 전에 국민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거 뭐, 수백만 명이 나와서 촛불 집회를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석 달에 걸쳐서 진행을 했죠. 예, 그래서 집권 초기부터 아주, 그냥 거의 뭐 막장, 예, 막 가는, 뭐 이런 정권으로 출발해서 뭐 1년 내내 뭐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하건, 뭐 아우성을 치건, 예, 뭐 무슨 짓을 하건 나는 모르겠다. 예, 난 내가 할 길을 가겠다. 뭐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지난 5년을 이제 쭉 참 신 의지 한국인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각하는 사람 그렇게 욕을 해야 되면은 사람이 아무래도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온 국민이 나서 가지고 욕을 해대고 있는데 그럼 사람 좀 마음이 약해지죠. 내가 뭐 수익사업자 대통령이 된 거지만은 그래도 명색 대통령인데 내가 조금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좀 하잖아요. 예, 근데 뭐 초지일관, 예, 오직 수익을 참 뽑기 위해서 5년 동안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예, 악랄하게 이렇게 뭐 임기를 거의 끝내가고 있는데 이제 곧 눈물 흘릴 날이 온 것 같아요. 그죠? 지옥에서 눈물 흘릴 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Tears in Heaven이라는 곡을 들으니까 갑자기 Tears in Hell이라는 제가 노래를 쓸 수 있다면. 그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예, 우리 각하한테 헌정을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아무튼 예, 다시 뭐 얘기를 좀 돌아가 보죠. 예. 북한 보도를 먼저 살펴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 이제 뭐 북한 조선중앙통치도 왜 이럽니까? 예. 예, 오늘 뭐 완전 버벅 예, NLL만 안 되는 게 아니네요. 예, NLL은 오히려 좀 잘 되네. 죄송합니다 오늘. 늦게 와가지고 정신없어서 그런지 자꾸 버벅대네요. 예. 북한 보도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은요,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최전선 최남단 최열점 지역에 바치한 섬 방어대들을 시찰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현지 시찰에는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용해, 예, 조선인민군 대장 김영철, 조선인민군 중장 박정천, 조선인민군 소장 안지용,
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황병서 김병호 등이 동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게요. 예, 이날 이른 아침에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배를 타고 예, 그 장제도와 무도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그 무도는 뭐 북한 주장에 따르면은요, 연평도 포격전 때 이제 북한에서 포격을 가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뭔가 대응 사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무도에서 이제 쏜 게 아닌데 한국 쪽에서 이제 발사 지점을 이제 올인한 거죠. 예, 어디 차치를 못하니까 무도가 이제 제일 가까운 모양이에요. 연평도에서 뭐 눈으로도 보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그냥 옅다 모르겠다 무도에다 그냥 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도에서 쏜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대응 공격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도 방어대 이제 이 포병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남쪽에 쏘니까 자기들도 이제 대응 공격을 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연평도에서 포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정도 거리니까요. 뭐 사실 최전선 이게 최전선인 거죠. 여기를 최고 사령관이 사실을 방문한다. 뭐 우리 언론 보도 한국 쪽 서방 쪽에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어떤 인기 관리 차원에서 예, 그죠? 뭐 난 대담하다, 나는 배짱 좋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걸 봤는데 그 목숨 걸고 그렇다고 정치쇼 하진 않잖아요. 지금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 한 일찍 포커스 렌즈 훈련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고 오늘부터니까 18일이면 바로 뭐 전야 아닙니까? 예, 전쟁훈련 전야. 그리고 한때 연평도 포격전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이고 사실은 뭐 우리 군에서 만약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은 뭐 공격을 했겠죠. 이런 기회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군이나 뭐 미국이 그런 짓 잘하잖아요. 뭐 제3세계에 마음에 안 드는 뭐 이제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뭐 잘 정리시키지 않습니다. 뭐 갑자기 날아가던 비행기가 뚝 떨어지질 않나 뭐 폭탄 테러가 더 나 암살당하고 뭐 독약 독살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은데 뭐 카스트로만 하더라도 그랬다고 그러죠. CIA가 뭐 60여 회 정도 암살 그 계획을 했었다고 그래요. 네. 뭐 그 중에는 뭐 이제 카스트로가 시가를 좋아하니까 시가에다가 이제 독을 넣어가지고 예, 뭐 이렇게 죽이는 방법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뭐 미국이 하여튼 그런 나라인데 뭐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 그 바로 최전선에 나온다. 우리 포 사정권에 들어왔다 섬에. 뭐 그럼 뭐 폭격을 해서라도 예, 어떻게 하고 싶겠죠, 그죠? 어떻게 하고 싶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쇼로 한다고 얘기 너무 위험한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직접 그러면 최전선 중에 최전선에 그것도 바로 불과 뭐 2년 전이죠. 예. 아 불과 1년 전인가요? 예, 1년 전에 1년도 안 된 거죠 지금 뭐 연평도 폭격전 난 게. 1년 된 건가요? 이제 1년 좀 넘었네요. 예, 1년 좀 넘었는데, 불과 1년여 전에, 국지전이 벌어졌던, 그런 곳을, 예, 직접 방문을 해서, 방문을 한다라는 건 사실 대담한, 이런 대담한 행보라고 볼 수가 뭐 있습니다. 예. 게다가 또 놀라운 게요, 목선, 27마력짜리 작은 목선을 타고 이 섬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제가 봤는데 참 배가 목선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더라고요. 예, 목선이라고 하기에도 아주 민망하고 그죠? 그 아무리 그래도 그죠? 북한에 뭐 배가 없어갖고 뭐 구축함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배가 없어갖고 뭐 최고사령관이 목선을 타야 될 정도의 형편은 아닐 텐데 목선도 이게 뭐 그래도 뭐 모터포트 같은 거라도 좀 예, 타면 모르겠는데 목선도 아주 이제 낡은 목선이에요. 예, 거기 한 10여 명 정도 지금 뭐 현지 지도하는 그죠 수행하는 뭐 주요 일꾼들하고 아까 뭐 노동신문 보도에 쭉 이름들이 이제 나열됐는데 하고 뭐 경호원도 한 명. 예, 뭐 경호원도 한 명 정도가 동승을 한 10명이 탔는데 좀 좁아 보일 정도의 그런 아주 작은 배였습니다. 어디 뭐 탈북자들이 저 남쪽에 뭐 내려오려고 뭐 그런 저 뭐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배 타고 내려왔다 뭐 이런 뭐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나 탈만한 그런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초라한, 초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아주 작은 목선을 타고 최전선에 보란듯이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예, 뭐 새우잡이배 뭐 같은, 이제 새우잡이배는 그 저기 근데 떠다니는 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새우잡이배는 그냥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뭐 저기 어디 시골에 가서 봐도 참 저 그 뭐라 합니까? 어민들 중에서도 좀 영세한, 예, 그죠? 이런 어민들이 이제 그 낚시 고기잡이 하는 정도, 뭐 낚싯배 정도도 안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작은 배를 타고 보란듯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 뭐 대단한 거죠. 대담한 겁니다. 예, 대단하기도 하고 대담하기도 한 거죠. 예, 그야말로 뭐 한미 지금 양군이 뭐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까지 거기다 막 들이밀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레이더에 안 잡히기 위해서 목선을 탄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또 남측의 분석도 있던데 뭐 그런 군사적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 레이더가 잡힌다고, 레이더에 배를 타고 가다 잡힌다고 그 배가 뭐 김정은 위원장이 탔는지 누가 탔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단지 뭐 레이더를 제가 보기에는 뭐 회피하기 위해서 작은 목선을 타고 뭐 풍랑에 숨어서 갔다. 이런 참 얼간이 같은 저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 예, 이건 뭐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아니, 뭐 알았어요. 거기 현지지도 한 거나? 그죠? 예, 그럼 뭐 배 안에 있는데 뭐 구축함 같은 거 타고 갔다 그러면 배 안에 있는데 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뭐 쾌속정 같은 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뭐 굳이 구축함 너무 크다 그러면은 쾌속정 정도 타고 가면은 뭐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목선을 날기가 쉬울 수도 있죠. 육안으로도 보였으니까 지금 안에 이제 들어갈 데가 없어요 보니까 배가. 그래갖고 선 그 갑판 위에 쭉 이제 북한 관리들이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안 꺼놨네. 핸드폰 안 꺼놔서 잠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급하게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까 예, 기본적인 걸 정리를 못하고 방송을 하여튼 시작을 한 바람에 이런 또 사고가 났네요. 아무튼 뭐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곳에 그것도 아주 뭐 쪽배라 다를 바 없는 작은 목선을 타고 대담하게 방문을 했다. 상당히 어찌 보면 이제 미국에 뭐 보란듯이 하는 거 아닌가. 난 자신 있다. 칠 테면 쳐봐라. 너희들은 나를 공격 못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뭐 담기 위해서 뭐 이런 행보를 또 보여준 것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뭐 북한 주민들 보면은 상당히 감동을 했겠죠. 최고 지도자가 진짜 어디 쪽배 같은 배를 타고 최전선의 위험한 곳을 이렇게 방문할다. 그러면 자기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믿음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어떤 그 전쟁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정세에서 최고 사령관이 저렇게 대담한 어떤 군사적 행보를 하는 걸 보면서 자신감이 생기겠죠. 북한 주민들도. 아, 뭐, 미국 꼼짝 못 하는구나, 우리한테. 예? 야, 한판 붙어봐도 우리가 해볼만 하겠구나. 그죠? 우리 최고 사령관이 최전선에 나가서, 목선을 타고, 쪽배를 타고 최전선 나가가지고, 현지 시찰을 하는데, 미국이 뭐 보고도 뭐지, 뭐 어쩔 수 못 하는구나. 예? 그럼 뭐 미국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런 의심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사기를 끌어올리는데도 이게 큰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소박한 모습, 최고 지도자에. 뭐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무슨 군사적 의도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뭐 했다라기 보다는 현지 지도를 가는데 이제 가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밑에서는 뭐 큰 배를 뭐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뭐 헬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보통 헬기 타고 가잖아요. 그죠. 큰 배를 준비를 했는데, 야, 그거 뭐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있냐, 뭐 하러. 그래봐야 사실 민폐 아닙니까? 그게 민폐? 그러니까 그냥 작은 목선 하나 구해가지고 갑시다. 뭐, 기껏해 한 10여 명 가는데, 큰 배 움직이면 뭐 그만큼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그죠?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파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대담한 행보들이 또 미국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는 뭐 이런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보내드리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보내드렸습니다. 예, 잠시 제가 노래가 나가는 동안 전화기 문제도 해결하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고 이랬습니다. 갑자기 막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딱 준비 태세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중간에 막 전화가 오질 않나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계속 방송 이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대담한 행보를 이제 참 본 거죠 이번에. 이런 것이 그 북한 뭐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자신감을 주는 이런 어떤 분위기 형성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두 곳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장제도라는 섬을 방문했고요. 장제도 맞네요. 예. 장제도라는 섬을 방문을 했고, 또 한 곳은 이제 무도라는 섬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이 무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평도 포격전 때, 남쪽에 이제 공격을 했던, 이런 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섬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방문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방문하는 데서 지금, 그친 게 아니라, 예, 뭐, 노동신문 보도에, 의하면요. 연평도에서 이제 한국군이 발사한 포탄이 떨어졌던 자리를, 직접 보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한 명의 군인도 상하지 않고, 적들에게, 그러니까 뭐, 한미 양군이겠죠. 한국군에게, 백두산 혁명 강군의 총대 맛을 보여준 방어대 군인들의 위운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연평도의 적들이 멸적의 불줄기가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먼저 연평도를, 공격을 했던 곳은 이제 무도가 아니었다 이런 거죠. 예. 어디에서 날아왔는지도 모르고 무도에 무모한 포탄을 날렸다가 이곳 방어대 군인들이 치솟는 증오를 안고 퍼부은 백발백중의 명중포탄에 호되게 얻어맞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평도에 각종 무기들을 증강 대비하는 배치하는 배치죠 배비하는 적들이 책동에 대처하여 그에 대응한 전투동원 준비 실태를 점검하려고 왔는데 대단히 만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지금 뭐, 우리가 그, 서해오도 방위 사령부인가요? 예, 서해오도 사령부가 뭐, 지금, 그, 출범이 됐죠? 예, 서해오도 사령부가 출범이 되고, 지금 뭐, 연평도 뿐만 아니라 서해오도에 지금 계속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뭐, 그와 관련된, 서 뭐,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 준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응한 전투 동원 준비 실태를 점검하려고 왔는데, 뭐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정을 안고, 방어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에도, 침공도 제때 짓뭉겨 버려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요, 이곳은 조선반도 최대 열점 수역인 동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많은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매우 예민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서해 5도 인근 지역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과 이제 한국이 전쟁 연습을 자주 벌려놓고 있다고 하시면서 자주 벌려놓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다라는 거고요. 적들의 책동은 우리나라는 물론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을 위태롭게 하려는 규탄받아 마땅한 태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해가 상당히 주목이 되죠. 뭐 지금 이제 연평포격전도 있었고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사실은 뭐 서해가 그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이런 지역이 됐고 남북관계만 놓고 보더라고요. 보더라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남북관계 좋을 때 김대중 정부 시절이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서해에서는 계속 충돌이 있었어요. 예,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서로 이제 그 대화가 유지되고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극단적인 어떤 물리적 충돌로 확대되거나
뭐 이러진 않았지만은 뭐 서해 교전 1, 2차 뭐 서해 교전 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일어났던 거죠. 예, 그래서 뭐 언제든지 사실은 서해에서는 남북상의에 그 뭐 꼭 굳이 보수 정권이 아니더라도 또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있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 때 서해 평화 서해를 평화 협력 지대로 해서 공동 관리를 하자 이렇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만큼 이제 사실 남쪽에서도 부담이 컸다라는 거예요. 뭐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괜히 여기서 분쟁이 터져가지고 뭐 전쟁으로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면은 뭐 누구도 이게 뭐 도움이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남북 사이에만 봐도 이제 서해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서해 인근이 주목받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남북 사이뿐만 아니라 또 남중국해 쪽에서 센가쿠 열도 그죠. 센가쿠 열도 그 를 둘러싼 이래저래한 지금 공방이 있죠. 예, 중국과 미국 간에 이제 중국과 일본 간에 갈등이 있고 예, 또 이제 미국도 지금 뭐 과거에는 이제 서해 쪽으로는 서해가 뭐 수심도 얕고 중국 이제 자극할 만한 우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이 뭐 서해에 항공모함이 들어가가지고 뭐 훈련하고 이런 건 없었는데 최근년 들어서 예, 또 미국이 이제 중국을 차단 중국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서해 쪽으로 이제 항공모함이 막 들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서해 항공모함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베이징이 미국의 미국 그 항공기들의 항공모함에 이제 작전 반경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징을 미국이 이제 폭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서해 쪽에 지금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뭐 실제로 한국과 그의 어떤 동맹을 발판으로 해서 서해에 계속 이제 군사력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뭐 항공모함도 들어가고 예,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가 지금 뭐 남북 사이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제 미국 이른바 뭐 G2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미국과 중국이 뭔가 이제 주도하는 뭐 이런 시대다 이런 뭐 평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뭐 미국과 중국은 사회 체제나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 관계에 있고 이것이 신냉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서해를 누가 확보하느냐, 서해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중미 사이의 어떤 그 패권 군사 전개력에서도 누가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는가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 세계 정세 전체에도 불안정한 요소로 이 서해 인근 해역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지금 예, 평가를 한 거죠.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뭐 어떤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도 방어대 군인들이 적들의 일거일동을 경각성 있게 주시하고 있다가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그러니까 수역 지역을 다 명시라는 것은 영해 영국 영토 이 세 개를 다 이야기를 한 거고요.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영토로 지금 영해로 인정받은 건 아니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제 북한에서는 이른바 서해 5도 지역에 를 이제 영해권으로 북한의 영해권으로 선포를 해놨는데 그것이 이제 뭐 국제적으로 지금 인정 공인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NNL 남단 지역에 그러니까 서해오도 인근 해역을 모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른바 이제 서해오도 통항 질서라는 것을 99년도에 북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서해 교전이 발생을 하고 이 서해를 둘러싼 어떤 그 분쟁이 격화되면서. 자기들은 NNL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한 적도 없고 인정 안 할 거다.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영해를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겠다 해가지고 99년도에 그 서해오도 통항질서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서해오도 이제 남단까지 자기들 수역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서해오도 남단까지가 자기 수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서해오도는 어쨌건 한국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영해는 서해오도 남단이 되는데, 그, 섬들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섬들로 들어갈 수 있는 한 2km, 반경 2km 정도의
수로를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연평도 인근 해역 2km 안쪽만 우리 영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장에 따르면은요. 2km 바깥은 북한 영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뭐 훈련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북한이 영해라고 지장하는 지역에 우리 군이 작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훈련을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단 한 발의 포탈이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뭐 예컨대 포사기 훈련하고 뭐 총도 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훈련하는데 뭐, 그죠? 빈총 들고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발이라도 쏘면은 지체 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금을 죽어도 살 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첫 표현이 흥미로운데요. 예, 그러니까 남쪽에서 뭔가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도발이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난다면은 바로 반타격을 가하는데, 뭐 그건 아까 뭐 제가 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반타격을 가하는데 이것이 이 반타격은,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으로 포탈 한 발 떨어뜨리는 게 천금을 죽어도 살 수 없는 기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이른바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 이런 말 있잖아요. 북한 하여튼 한 판 하고 싶은다 이런 거죠.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하고 나는 한 판 할 용의가 있는데,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평화를 옹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먼저 선제공격을 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죠? 우리는 평화를 뭐 그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공격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먼저 맞으면 그 대신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먼저 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이 한판 붙고 싶은데 미국이랑, 우리가 그래도 나름 뭐 평화를 지지하는 이런 평화를 옹호하는 사랑하는 국가인데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면 이건 침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하고 싶은데 침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먼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공격을 해주면, 그지? 그때 한번 딱 해가지고 반격을 하겠다.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는 없고 한 대만 때려달라. 그게 이제 천금 주고 살 수 없는 기회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기회라는 거죠, 지금. 기회. 기회다, 이겁니다. 남쪽에서 때려주면. 이거 참 무서운 말인 거죠, 지금. 그죠?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는데, 기회가 없다, 지금. 기회가 없는데, 니들이 한 대만 때려주면은, 제대로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반타격을 한번 뭔가 보여주겠다, 뭐 이런 저는 의미로 이게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참, 듣기에 따라서는, 뭐, 남쪽에서 이거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남쪽에서 이 천금주 살 수 없는 기회, 뭐, 이런 거 굳이 보도를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건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말한 대로 선제 공격을 하고 싶다. 우리는, 남쪽하고 전쟁하고 싶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데, 그죠? 그거를 공개 언론에 최고 지도자가 천금주 살 수 없는 기회다, 이게. 라는 표현을 쓴 걸 그대로 보도했다라는 거는, 북한이 지금 하여튼 뭐 상당히 입장이 어떻게든 지금 이제 끝장을 보자 뭐 이런, 이 최고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들이 감히 서툰 불지를 내대며 우리의 영토에, 이건 뭐 수역과 지역을 다 포함한 거죠. 우리의 영토에 단 한 점에 불꽃이다 또 떨군다면 그것을 서남 전선의 국부 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 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이어가라고, 예, 단호히 말씀하셨다. 그 연평도 때는 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예, 연평도 때는 이제 이쪽에다 폭격을 하니까, 폭격 발사 지점을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국지전이 벌어진 건데 이번에는 국지전으로 그치지 마라. 예, 바로 조국 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넘어가라. 그러니까 조국 통일을 위한 성전, 뭐 북한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건 미국 내려온다는 얘기죠, 북한에서. 예? 서해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서해에 NL을 남단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영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군인들이 가가지고 훈련을 했다. 예? 거기서 훈련을 했다.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전쟁을 하겠다. 예? 조국 통일을 위한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미국 내려오겠다 뭐 이런 거죠. 사실상에 저는 이게 뭐 거의 선전포고의 발언, 선전포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좀 놀라운 발언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했고,
이거를 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 동지께서 섬 방어대들을 시찰하시면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 그러니까 이게 수사적 그냥 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을 최고사령관이 지금 내린 상태다. 그죠? 서해에서 지금 뭔가, 남쪽에서 뭐 대응이 있다라면은 바로 전면전으로 가자, 이제. 그런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침략자들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서해를 적들의 최후의 무덤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저는 8월 18일 날, 북한에서, 그죠? 전쟁 개시 선언. 물론 뭐 이제, 이건 뭐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 쪽에서 이제 뭔가 먼저, 그죠? 절호의 기회를 안 주면 되는 거지. 청금 주고 살 수 없는 기회를 줘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쪽이나 이제 미국이 그래서 이제 청금과 주고 살 수 없는 기회를 안 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예. 근데 만약에 주게 된다라면은, 그죠? 뭐, 서해에서 뭐, 포사가 훈련한다든지, 예. 혹은 뭐, 구축함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훈련한다든지, 항공모함이 들어온다든지, 북한 영해 조금이라도, 북한이 자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어떤 군사적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전면전을 하겠다, 지금. 예. 뭐, 이런 입장. 발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예. 과연 그럼 우리는 청금 주고 살 수 없는 기회를 안 줄 것인가? 주게 될 것인가? 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한 씨의 타타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김관 씨의 타타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뭐 이 참 선곡이 절묘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인생이 그런 거죠. 인생이란 그런 거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건데. 우리 각하, 예, 알몸으로 오셨다가 많이 챙겨 가시려고 하다가, 예, 잘못하면 좀 알몸으로 가게 될, 예, 이런 형국이 지금 된 거 아닌가, 예, 참, 걱정이 됩니다. 예. 뭐, 사실상 지금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죠, 전쟁선언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예, 조국 통일 성전을 지금 뭐, 명령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남쪽에서 훈련만 하면 하겠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일제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예. 지금 제가 뭐 훈련 계획을,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훈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예.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겠는데, 뭐 아무래도 뭐 서해에서도 뭐가 있겠죠. 예. 뭐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훈련을 축소한다든지, 훈련 중단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들리지 않고 있어요. 절호의 기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금 주고 살 수 없는 기회를 안 주면 이제 안 터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자주권 행사하는 수역이나 지역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쪽으로 뭐 포탄을 쏜다든지 이런 것만 안 하면 괜찮겠는데 지금 뭐 남쪽의 분위기 자체가 뭐 북한에서 또 뭐 또 저렇게 그냥 엄포만 치나 보다. 예. 또 겁만 주나 보다. 예. 뭐 이런 지금 정도 인식을 좀 가지고 있고, 예, 지금 뭐, 곳곳에서, 뭐, 예정대로 지금, 예, 을지훈련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예,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으로 봐서는, 예, 뭐, 통일부에서 입장 발표한 게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예, 뭐, 김영석 통일부 대변인이 오늘, 이제 정례 브리핑을 해서, 예,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연례적 방어훈련, 이라면서, 북한 측의, 주장과 같이 북침훈련은 전혀 아니다. 근데 뭐 그런 제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제 방어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정황상 봐도 지금 북한에서 뭐, 이걸 단순한 방어, 연례적 방어, 의례적 훈련이다. 뭐 연례적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할 만한 상황 자체가 아니죠. 정황이. 뭐, 지난달에,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탈북자가 들어가갖고 북한의 이제 동상들을 파괴하려다가 체포가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사실 공공연한, 우리 정부하고 미국 쪽에서는 일단 뭐, 부인을 하고는 있지만, 뭐, 사실이라면,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게 지금, 뭐, 거의 테러와 다를 바 없는, 군사적 도발에 준하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남북 사이에 이미,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 조건에서 지금 이런 훈련을 하는 게 그냥 연례적 방어 훈련 뭐 이렇게 지금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인가 이렇게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뭐 그렇게 믿기 어렵겠죠. 그리고 뭐 또 그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그 훈련 자체의 뭐 질의 어떤 그 제거 훈련 같은 내용이 그죠? 뭐 이런 게 포함이 돼 있고 뭐 질의 제거 훈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전선을 돌파해서 북한으로 밀고 올라갈 만한 상황이 필요할 때 그죠? 그럴 때 해야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죠? 당연히 지금 뭔가 이 그 뭐, 문제인식 가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형국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뭐, 지금 보면은, 뭐, 우리는 왜 연례적 방어훈련 하는데, 북한은 예민한 거 아니냐, 지금. 예.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인식을 가지고 저는, 뭡니까? 예, 이 브리핑을 한 걸로 봐서는, 지금 볼 때 사태의 심각성 자체를 우리 정부에서 좀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또 의례적인 거죠. 예, 북한 또 군사훈련 할 때마다 뭐 여러 가지 비난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비난들을 하면서 훈련을 중단할 것을 뭐 계속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이러다 말겠지. 이런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 쪽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뭐 을지훈련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잣자못하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바대로 이게 지금 청문 주고도 살 수 없는 어떤 기회를 우리 쪽에서 지금 제공하게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정황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뭐 북한의 뭐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르면은 바로 조국통일 성전, 그죠? 북한에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남침이죠. 이런 뭐 전쟁 상황으로 지금 치달을 수밖에 없는 형국 아니냐.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23일까지니까요. 뭐 현재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훈련을 좀 축소를 하거나 접든지, 뭐 적어도 북한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곳, 뭐 이런 곳에 가서 훈련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러느냐 모르겠는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최고 사령관이 명령을 내려놓은 이런 형국이고, 이런 조건에서 지금 이번 주가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그 정세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발언 이후에요. 현지지도 이후에 북한에서 지금 뭐 연일 궐기대회가 펼쳐지고 있고요. 북한 군인들이 이른바 전투동원 태세에 이미 돌입을 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단체, 기관들이, 연이어서 뭐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이제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뭐, 민전,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요 세 단체가, 네 단체가, 이제, 주로 대남 관련 단체들이에요. 남쪽하고 이제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대남 사업을 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연합성명, 합동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성명의 제목이 뭐였냐면, 전민족적 성전으로 전쟁 미치광이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 통일 대전에 역사적 승리를 이룩하고 말 것이다. 라는 내용의, 대남 단체들, 합동 성명 발표했습니다. 특히 저 민화협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6.15 공동위원회, 이제 북측위원회에서 주도적인 북측위원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고, 남쪽하고 지난 정부 시절에는 뭐 많은 교류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던 이런 단체였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대남 협력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어찌 보면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그 좀 남쪽을 뭐 유연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목적의 이런 성향의 단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합동 성명을 발표했고, 성명 내용도 아주 뭐 지금 대단합니다. 제가 뭐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지금 성명에 의하면은 미국과 한국의 지금 이런 그 전쟁 훈련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 열점 지역인 조선반도, 한반도죠. 한반도 불집이 터질, 전쟁의 불집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20일부터 한국 전역에서 미군 3만 명, 한국군 대병력,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여러 나라 군사위원이 참가하는, 군사인원들이 참가하는 도발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어진다 하면서, 이건 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군하고 미국이 뭐 이 훈련을 하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여러 나라 군사인원들이, 이게 뭐 참관단들이 오는 건지 실제 훈련을 참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국적 훈련을 하는 게 사실인지 뭐 이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북한의 주장으로는 지금 이런 형국이다. 그래서 이번 훈련이 그 규모나 성격으로 보나 훈련 내용으로 보나 지금까지 있어 보지 못한 가장 위험하고 극악한 침략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연례적 방어 훈련이다라고 구체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번 훈련이, 이건 북한의 주장입니다. 북한의 최고 수뇌부를 겨냥하고 우리의 핵 및 미사일 기지를 비롯한 전략적 거점들에 대한 선제 공격을 노리고 있으며, 북을 점령하고 민사 작전까지 계획하고 있는 종합적이며 최종적인 시험 전쟁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뭐 사실 놀라운 얘기네요. 그죠. 북한은 이제 최고 지도부를 어떤 겨냥을 하고 있고 전략 거점들에 대한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북한을 점령해서 민사 작전 까지 지금 이런 훈련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면서 을지 연습은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 완화를 바라는 내외 여론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우리 공화국에 대해 용납하지 못할 군사적 도발이며 우리에 대한 전면적 선전포고다. 그러니까 선전포고로 인정한 거예요. 예,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은 하여튼 어쨌건 평화를 옹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선전포고를 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훈련 자체를 이미 이제 선전포고로 규정을 해버린 거죠. 뭐 이렇다라면은 뭐 지금 이제 청금 주고 살 수 없는 기회가 이미 온 상황이다라고 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러면서 예,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미제와 괴뢰역적 패당이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한국 정부죠. 감히 서툰 불질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청금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국 통일 대전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무모한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면 그러니까 전쟁 연습을 강행하면서 우리의 영토와 영해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한 발의 포탄이라도 떨군다면 우리 혁명 무력은 즉시 선멸적 반타격을 가할 것이며 나라의 분열로 온갖 고통과 불행을 당해온 남과 북 온결의 원한과 저주를 담아 전민족적 성전으로 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통일대전의 역사적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 말 것이다. 뭐 전쟁선언을 한 거죠. 뭐 사실상.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했냐면요. 예, 세계는 위대한 청춘 영장을 모신 백두산 대국이 전쟁 미치광이들에게 어떤 불벼락을 안기고 제2의 727을 맞이하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정세까지 뭐 예측을 했습니다. 뭐 지금 이 뭐 주요 단체들 대남 관련된 주요 단체들이 모두 합동 성명을 냈다라는 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으로 지금 이제 북한은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수사적으로 남쪽에 겁을 주려고 정치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군사적 명령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예, 북한 측에서 보면 대남 관련된 주요 단체들이 앞장서서 합동 성명을 내서 이제 통일하겠다. 예.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봐서는 이제 오늘 시작된 거죠. 이제 뭐 23일까지인데 이제 앞으로 4일 동안 어느 날짜에 북한이 행동을 개시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맞아야 돼요. 하나는 전쟁 연습 강행하는 경우. 예, 그, 이름만으로 북한이 이제 어떤, 이른바 조통이 성전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은 아닌 거죠. 여기에 강행하면서, 그죠? 영해와 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단 한 발의 포탱이라도 떨군다면, 이 두 가지, 그니까 두 번째 경우죠. 예. 자신들의 영해나 혹은 영토를 침범하거나 공격할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성립이 되면은, 바로 조국통일 대전을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제2의 727. 그죠? 북한에서는 전승기념일이라고 그러니까요.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는 뭐 이런 전쟁이다. 라고 북한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제2의 727을 만들어 온다는 얘기는 미국과도 전쟁할 용의가 있다. 그죠? 예, 단지 한국 정부하고 뭐 충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하고도 지금 전면적인 전쟁을 이를 지금 구상,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좀 재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합동성명서가 발표됐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 뭐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주요 언론들에서는 예, 지금 뭐 각계각층에 이런 그 뭡니까 그 인터뷰 기사들이 지금 실리고 있고요. 예. 20일자 오늘이죠. 오늘자 노동신문에 뭐 이런 보도 내용이 있네요. 예. 명령은 내렸다. 남해 끝까지 단숨에 이런 제목의 조선인민군 장병들 결전태세 진입이라는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따르면은요, 뭐 이미 명령은 내렸다.
명령은 내렸다라고 과거형을 썼으니까 최고 사령관이 이제 명령을 이미 하달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북한 쪽에서는 이해가 되고 있고 우리의 영토 단 한 발의 포탄이나 떨어지냐면 즉시적인 반타 선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조국 통일 대전으로 이어가라. 여기 이제 명령의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 영토 단 한 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적인 선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조국 통일 대전으로 이어가라. 예, 이러면서 결전태세에 이미 진입했다. 뭐 이런 뭐 준전시 상황이겠죠. 준전시 상황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결전 상태에 들어가 있다. 결전태세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제 출격 명령, 진격 명령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 그러면서 연평도의 군사 불안당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안긴 인민군 장병들이 원수들에게 우리식의 무자비한 보복 타격을 안겨 철저히 소탕해버릴 불타는 열의로 가슴을 태우고 있다. 그래서 만단의 결전태세에 진입하여 적들이 침략과 모략의 전초기지들을 조준경 안에 침략과 모략의 전초기지들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침략의 전초기지 이렇게 되면 뭐 이건 당연히 군사적 거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략의 전초기지 그러면은 이건 군사적 거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컨대 청와대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국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뭐 이 북한에서 누누이 강조해왔던 뭐 특별행동을 하겠다 그러면서 조중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중동 모략, 대표적인 모략기관들이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데를 지금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침략과 모략의 전초기지들을 조준경 안에 집어넣고 일거일동을 경각성 있게 주시하고 있는,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뭐, 요런 내용도 있네요. 네. 조국의 남쪽 관문을 지켜선, 인민군 장병들은 악의 본거지인 청와대와 천하 불황당들이 틀고 앉은 인천을 직접 조준하고 원수 경멸의 불손하기를 들시울 최대 격동 상태에 있다. 이거 참 재밌네요. 청와대는 뭐 이해가 되죠. 근데 천하의 불황당들이 틀고 앉은 인천을 직접 조준하고 이건 뭐 인천 이제 군부대를 얘기를 하는 건지 인천 지금 시장 송영길 시장이죠? 예, 민주당 소속 시장인데 예, 시장이 불안당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인천이 갑자기 좀 들어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인천은 뭐 군사 시설을 의미하는 거 아니지 않으면 근데 그럼 뭐 군사적 거점을 얘기할 텐데 불안당들이 틀고 앉은 인천. 예, 이건 뭐 군인들 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천하의 불안당들이 틀고 앉은 뭐 미군 쪽에 무슨 어떤 시설이 있는 건지, 예,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인천공항 예? 요즘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요. 아무래도 뭐 이제 뭔 일이 벌어지면은 인천공항으로 많이 탈출들 하시겠죠. 그리고 뭐 인천공항을 차단하려는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의 지금 연일 뭐 결의 대회, 궐기 대회, 연일이 아니죠. 지금 뭐 18일인가 그저께 주말부터 예, 지금 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들이. 또 흥미로운 건 노래가 한 곡이 발표돼가지고 아마 이게 북한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노래가 제목이 노래 제목이 진군 또 진군. 예,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예, 인터넷상에서 저도 이제 본 거라 예, 좀 찾아봐야 돼요. 예, 근데 노래 한 곡이 발표가 됐는데 노래 가사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예, 그 노래 가사는 제가 예, 노래 한 곡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님의 예, 참 이 노래를 신청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최영일님의 만약이라는 곡이 있네요. 이게 혹시 그 우리 형님이 예전에 또 문화계에 관심 있는 분이라 가수 음반 내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오늘 애국전선 녹음하는데 네, 시즌2 녹음한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최영일의 만약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너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너를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너를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나? 최영일님의 예, 만약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그 노래 예, 가사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없네요. 예, 이제 얼핏 본 거라 하여튼 뭐 대략 제가 생각나는 대로 뭐 이렇게 그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노래 제목이 진군 또 진군 뭐 이런 제목의 노래였는데 이게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최근에 발표된 뭐 곡인데 노래 가사가 뭐 이런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런 거예요. 예. 뭐 대략 뭐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남쪽으로 진군 또 진군 해가지고 예. 미국을 뭐 하고 또 뭐 한국을 뭐 끝장내고 뭐 통일을 이루자. 예. 근데 노래 가사 내용들이 뭐 상당히 놀라운 수준에 예. 남쪽으로 뭐 밀고 내려가는 자 뭐 이런 노래가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뭐 최근에 저 북한 노래 중에 그 노골적으로 예. 그런 노래가 있었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정세와 맞물려가지고, 아마도 북한에 좀 준비를 해놨던 것 아닌가,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북한에서 지금 아주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인기를 얻고 있는, 뭐 인기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이제 지금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이런 노래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목이, 백두산 총대는 대답하리라. 이런 내용의 노래가 이제 많이 불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사가 많이 불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예, 뭐 백두의 문보라에 서리빨이 섰고 전하의 불길 속에 다져진 총대, 사나운 폭풍에도 흔들림 없이 백두산 총대는 대답하리라. 누구도 내 조국은 다칠 수 없다. 예. 그러면서 영장의 손탁에 굳게 지어져 조국의 강성부흥 펼치는 총대, 그 누가 내 나라를 없애려 하면 백두산 총대는 대답하리라. 조선이 없다면 지구도 없다. 백두산 총대는 대답하리라. 뭐 이런 내용의
아주 뭐 살벌한 조선이 없으면 지구도 없다. 이건 뭐 예전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했던 말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핵전쟁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담긴 이런 노래 가사. 이런 것이 지금 뭐 북한에서 지금 널리 불려지고 있다. 이런 것만 봐도 이런 대중음악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노래가 불리고 있다는 건 이미 좀 북한, 뭐 예컨대 전쟁 때는 뭐 전시가요 같은 게 많이 불리게 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뭐 진군, 또 진군이라는 노래나 백두산 총대는 대답하리라. 뭐 이런 노래들이 뭐 갑작스럽게 지금 북한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뭐 널리 불려지고 있다라는 건 북한의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 아니면 혹은 우리를 제발 우리에게 좀 기회를 다오. 그죠? 뭐 이런 어떤 그 상황 입장이 좀 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8일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이후에 그러니까 현지 지도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 최전선에서 명령을 내린 거죠. 즉시적인 조국 통일 성전으로 이어가라라는 이제 명령을 내렸고 그에 따른 이제 북한 어떤 내부적인 결의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입대 결의도 지금 속출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목선을 타고 그죠? 최전선에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뭐 지금 3월부터 사실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미 2월 달에 북미 사이 이제 EU 합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제 인공위성 문제 발사 문제를 어떤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미 합의를 뭐 깨버린 상황이고요. 또 한국 정부 쪽에서는 뭐 남북관계가 뭐 지금 거의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고의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고 무슨 개혁개방을 한다, 뭐 북한을 붕괴시키겠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뭐 급기야 북한 탈북자를 동원해서 북한 어떤 내부의 교란행위를 기획하는 이런 단계로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었고 뭐 북한에서도 4월부터 지금 뭐 이른바 특별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던 거죠. 해놨던 거고 뭐 저도 방송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8월을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러가지 정치 일정이나 북한의 내부적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8월을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저도 전망을 했던 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뭐 좀 특별한 상황 아니에요. 사실 올 것이 온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거고 그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뭡니까 뭐 한국 정부에서 뭐 지금 일지 프리덤 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죠. 예, 그러니까 뭐 자유의 수호자 예, 뭐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이 훈련을 뭐 지금에 와서 중단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희박한 상황이고 예, 축소될 것 같은 상황도 아니고. 또 북한도 최고사령관이 이미 명령을 내리고 결전태세에 들어간 상황에서 뭐 물러설 상황도 없고요. 예, 또 미국도 그죠? 체면 문제가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훈련을 하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했다고 해야 훈련을 중단하면은 뭐 전세계가 이제 미국을 우습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미국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건 마치 무슨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이게 진짜로 뭐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바로 불꽃이 튀기면 전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지금 뭐 오늘부터 23일 사이에 지금 한반도에 충격적인 그야말로 전쟁 상황 그 이상의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아니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저는 뭐 이런 정세가 아닌가 봅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또 되지도 않는 점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지금으로 봐서는 북한에서도 빈말을 제가 뭐 누누이 북한을 연구해 오면서 좀 느낀 거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북한이 뭐 맨날 거친 말 비슷한 말을 거칠게 계속 하는 것 같지만은 거의 빈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을 하는 거고 이번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고사령관이 직접 얘기를 한 거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뒤바뀔 가능성은 뭐 거의 희박한 상황으로 보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또 하나, 뭐,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했죠. 예, 뭐, 요건 다음에 곽동기 박사 모시고, 뭐, 주로 이제 경제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보도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 장성택 부위원장의 태도가, 이전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이었다.
예. 그래서 뭐 이른바 무시 압박 전략으로 협상을 나섰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시 압박 전략. 그래서 뭐 중국의 고위층들도 장성택의 배포에 놀랐다. 예전에 북한이 아니다. 중국의 의중을 알고 치고 들어오는데 방법이 없었다. 무서운 사람이다. 예. 뭐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장성택 위원장. 근데 장성택 위원장이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뭐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장성택 그 부위원장의 이 배포는 사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배포. 그죠? 예. 이게 그대로 반영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죠? 예. 그러면서 무시와 압박 전략을 뭐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과거에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에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장성택 부위원장은 당당하게 내놔라. 뭐 이런 아주 뭐 강력한 이런 어떤 협상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예, 차관을 중국 측에 요청을 했고 지금 뭐 중국에서는 사실상 북한에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뭐 100억 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100억 달러 정도의 지금 차관을 지금 뭐 중국 측 북한 측에 제공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들은 뭐 다음에 좀 제가 말씀 좀 드리 저 박동기 박사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중국이 왜 그러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내놔라. 북한은 또 왜 이렇게 당당하게 내놔라 그랬을 것이고 중국은 또 거기 왜 그대로 끌려가도 따라갔냐 이겁니다. 예? 장성택은 뭐 도대체 뭘 믿고 장성택 부위원장 도대체 뭘 믿고 중국에게 그렇게 대담하게 배짱 있게 이렇게 협상에 임할 수 있었고 또 중국은 북한이 뭐가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중국, 뭐, 북한의 요구에, 지금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외교적 결과가 나왔나,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장성택 부위원장의 어떤 중국 방문 시기와 또 이번 그 김정은, 장성택 그 부위원장이 귀국하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를 방문하면서, 조국통 성전을 명령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저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어떤 교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 아마 뭐 북한의 구상과 계획을 중국 측에는 좀 얘기를 해줬겠죠. 그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싹 정리할 거다. 예, 중국 측에서도 지지를 바란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을 텐데 중국이 뭐 승산이 없는 상황이다 그랬으면 말렸겠죠. 예, 승산이 아니어도 뭐 좀 한 번도에서 또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 중국이 뭐 원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뭐 안 그래도 지금 경제 세계 경제 어려운데 한반도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뭔가 이런 그 불안정성이 더 가중이 돼버리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뭐 경제 발전 하나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본 한반도 전략은 현상 유지죠. 현상 유지입니다. 뭐 통일도 되지 말고, 그죠? 뭐 또 극단적으로 서로 뭐 사이가 나빠지지도 말고, 예, 또 적당히 현 상태가 유지되는 이런 걸 원하는 거지. 뭐 중국이 뭐 북한이 밀고 내려가가지고 통일했으면 좋겠다. 중국 지도부가 아무리 공산당이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럼 당연히 이제 어쨌건 북한에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렸겠죠. 근데 말린 게 아니라 지금 돈을 주어서 보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황금평 개발이라든지 위화도 개발 이런 데서 중국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좀 불리한 이런 계약으로 내용으로 뭐 재계약, 재협약을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또 차관을 뭐 10억 달러 이상을 지금 차관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북한이 이제 압박을 했는데 우리는 중국 입장에서는 뭐 니가 자꾸 뭐 서해에서 자꾸 한반도에서 뭔가 불안정한 일을 벌이면은 그죠? 우리의 이익에 배치가 된다 그거는 니네 돈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중국을 북한을 말렸어야 되죠. 그러니까 돈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게 사실 중국도 유일한 카드 아닙니까? 나 니네랑 경협 못한다. 차관은 무슨 차관이냐 니네 전쟁 터지면은 야 우리도 곤란하다. 미국하고도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니네 그거 가가지고 그런 거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그럼 우리가 차관을 줄 수도 있다. 그럼 뭐 최고 지도자부의 뭐 의견을 받아라. 뭐 처음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뭐 처음엔 그랬겠죠. 근데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단호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필요 없다. 우리 식으로 풀겠다. 내려간다.
아마 이런 협상 과정들이 이어졌던 거 아닌가. 그래서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야, 이거 북한에 뭔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한반도에서 어떤 지정학적인, 뭐, 이른바, 이니셔티브라고 하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잃을 수도 있겠구나. 예, 지금 북한을 말릴 상황이 아니다. 예, 우리도 일단 동참을 해가지고, 예, 지금 북한에 하는 행보를 보니까 뭐 자신도 있는 것 같고, 예, 행보를 하는 걸 보니까 자신도 있는 것 같고, 또 북한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가면서, 그죠? 전략적 어떤 이익을 좀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자. 뭐 이렇게 스냅을 해서 판단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장성택 위원장의 어떤 대담한 외교 행보, 이런 것도 지금 한반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명령, 예, 북한의 어떤 대담하고, 그죠? 공격적인 이런 어떤 그 움직임,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사실상 중국도, 지금 이른바 북한의 조국통일 성전 명령에 일정하게 동의를 한, 동의를 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이번 주가 한반도 정세 그야말로 대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꼭 들으셔야 되겠네요. 다음 주 방송 못할까요? 그래도 하겠죠. 전쟁이 나도 할 겁니다. 전쟁이 나도 방송을 해야죠. 더 해야죠, 저는. 그죠? 한반도 소식을 그다음 뭐 좀 나름 객관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 방송이 없는데, 예, 전쟁 터졌는데 저도 방송 안 하면, 그죠? 우리 다들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예, 저는 방송 계속 합니다. 예, 한반도 통신은 계속 나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적 씨 그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죠? 근데 그 노래가 안 되네요. 예, 그래서,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라는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몰랐을 거예요, 다들. 그죠? 다음 주에 알게 되겠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땐 아주 오랜 옛날이었지. 난 자꾸 어리석은 병처럼 사랑에 취해버리고 심술궂게 그 맘을 내팽개쳤지. 내가 버린